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지금 빨간색을 동그라미 쳐진 거 보이죠? 정말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다 길을 여셨습니다. 제가 이거는 익명을 하기 위해서 지었습니다. 네. 일단 먼저 어머니 허락은 사실은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제가 일을 해서 가게 보탬이 되길 바라셨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어머니께서 허락을 안 해주실 것 같았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리고 전화를 드렸는데 엄마가 이미 대학원을 이미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어요. 전화를 하는데 어머니 이제 그 대화 말씀하시는 게 이미 그걸 기정사실화하고 이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미 하나님께서 마음 변화시키셨구나, 어머니 마음을. 그리고 이제 학비 등록금 제가 국가고시를 준비하고 있는데 국가고시 준비하는 기간에 이제 등록금을 내야 돼요. 아,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길이라면 분명 길을 여실 줄 믿습니다. 그랬는데 정말 하나님께서는 주변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그때그때 늦지 않으시고 다 마련해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응답 결과 11월, 12월, 1월, 2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문을 여셨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제 삶의 모든 순간들마다 이와 같은 사랑의 표현들을 국시 끝나기까지 그리고 지금까지도 계속하고 계십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말씀 안 보고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받지 못하는 건가?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는데 답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을 주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미 주셨고 지금도 계속 주시고 계십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말씀과 기도로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그 표현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느끼기가 힘들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남녀 관계에 있어서도 보면은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느끼지 못하면은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계속 옆에서 계속 백날 표현을 하는데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계속 표현하시는데 그거를 느낄 수 있느냐 없느냐는 이제 말씀과 기도로 연결되느냐 그것이라고 예,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제 삶에서 원칙을 정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 삶의 우선순위에서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은 새벽에 한 시간에 말씀으로 하나님과 만나겠다. 그 다음에 저녁에 자기 전에 하나님과 기도로 하나님과 하루를 마무리하겠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 그 프랭클린 플래너 스케줄 표인데요. 보면은 중요도 ABC 중요도에서 가장 위에 두개 있는 게 저한테는 이제 새벽에 하나님 만나기랑 중보기도 저녁에 자기 전에 한 시간 하는 거. 예. 네. 그래서 저한테 있어서 가장 큰 싸움은 제가 하루의 시작과 마지막을 그분께 구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소홀한 날이면은 저는 영적 전투에서 어김없이 박살 났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다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또 승리해 주시고. 그래서 좀 영적인 싸움이 참 격렬할 때는 저녁에 일찍 잘수 없는 상황이 막 이렇게 가더라고요. 제가 기숙사 생활하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역시 승리하시고 어김없이 깨우셨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아까 큰네 가지 대지 중에서 이제 두 번째를 제가 나누고 싶은데요. 어떤 환경이었는지 그리고 저 개인적인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하셨는지. 네. 저는 재림신앙의 가정에서 모태교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일남 일녀 중에 장남이고, 그리고 제 아버지는 이제 고1 때 이제 병으로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저는, 이제 지방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이제 서울 36으로 전학을 가게 되었고,
저희 어머니는 이제 홀로 남매를 키우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전학을 가면서 사람의 백은 없어도 하나님께서 나의 백이 되어주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전학을 가게 됐는데,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놀랍게도 한 문제도 아니고 1점 차이로 이제 저를 이 학교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경험하면서 이제 나를 향해서 목적이 있으시구나. 그래서 그런 생각이 4년 동안 떠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대학교 다니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평신도 전문 사역자로 준비되는 길을 이제 걷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3년 반이 흐르고 이제 저는 졸업을 준비함과 동시에 국가고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저희 학과가 이제 제가 들어온 08학번이 4년제 마지막 학번이었어요. 그래서 저 다음부터는 신입생을 2년 동안 뽑지 않았고, 그 다음에 6년제로 이제 작년에 처음으로 신입생을 뽑았어요. 그래서 4년제와 6년제의 그 변환기 속에 있는 딱 그런 딱 선이 되는 학번이었기 때문에 국가고시 기회도 이제 한 번 떨어지게 되면 두 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총 세 번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분위기가 이제 다들 반드시 붙어야 된다, 붙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진짜 엄청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상한 결심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3학년 때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이제 기도로 하나님과 이제 동행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런 생각을 주셨어요. 그 학과마다 다들 이런 게 있겠지만은 그 족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족보가 이제 선배로부터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막 지난 몇 년간 그런 시험 문제들 이런 것들이 다 내려오는데, 1학년, 2학년 때 그런 것들을 그냥 아무 이런 이렇게 생각해 본 거 없이, 깊이 생각하는 거 없이 그냥 봤어요. 근데 제가 어느 순간 보니까 그게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를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분명 대부분의 많은 과목들이 시험 문제를, 문제지를 밖으로 가져갈 수 없게 하는데 어떻게 그게 만들어진 걸까를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게 좋지 못한 방법으로 이제 만들어지는구나, 그런 것을 알게 되면서 제 마음에 좀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이후로 그거를 보지 않아야겠다는 개인적인 결심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들 또한 주변에 이제 계신 곳에서 이제 주변 사람들이 신앙을 하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도 이제 학과에서 이제 안기호 같은 거 하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모든 학년이 제가 신앙하는 거 다 알아요. 그래서 다 지켜본 눈들이 다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영적인 부담감, 네, 그런 것도 여러분들께서도 다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하다가 이제 4학년 국가고시를 준비를 하는데, 이제 국가고시에 쉽게 합격하려면 이제 기출 문제를 봐야 되는데, 이제 제가 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 기출 문제도 국가가 이제 단속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불법이라고. 사실은 그것도 시험지 문제도 유출을 하지 않는데 이제 그거를 학생들이 시험을 보고 기억력을 살려서 다 복원을 해서 다 나누고 이렇게 공유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게 관습적인 거고 매우 이제 당연하게 이제 계속 쭉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학번도 이제 그런 모임을 만들어서 졸업 준비 그런 위원회를 만들어서 그런 것들 다른 대학과 공유하고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하루는 이제 실험실에서 우리 학번을 다 이제 모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세밀하게 이제 지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진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참 들었는데,